설탕 2스푼에 물 3리터를 부어주세요. 그 물에 갈비를 담가서 핏물을 빼줍니다. 양파 1개, 마늘 10쪽, 생강 2쪽을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설탕 맛술 반컵씩, 간장 1컵, 매실액과 참기름 50ml씩, 후추 반스푼에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갈비에 핏물 빠지는 동안 숙성시키세요. 핏물이 빠진 갈비는 헹궈주세요. 양념물을 체에 받쳐서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을 재웁니다. 예열이 되지 않은 팬에 펼쳐놓고 중불로 구워주세요. 수분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강불로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더도 덜도 하지 않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이 딱 맞는 양념갈비가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